조금 전에는 불을 끄셔서 잘 주무셨죠? 그런데 지금은 불을 끄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불을 안 끄고. 네, 불을 끄면 촬영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불을 켜야 된다고 합니다. 기타 지역 그 민화 작가들에 대한 것을 좀 보겠습니다. 이 지도는 통영고지도입니다. 통영고지도인데 그 통영은 삼도 수군 통제령이 약 300년 동안 있다가 1895년에 12공방이 마지막 없어지던 때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자 다음 여기 보시면 12공방이 보이죠? 이 12공방이 바로 1895년 고종 때 없어졌습니다. 12공방이라는 데가 뭐 한 곳입니까? 12가지 이 지역의 군사 지역으로서 모든 물품을 직접 만든 공방이었었습니다. 지금 화실이나 공방이나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12가지 공방이 여기 다 있었습니다. 12공방이 있는 이 그림이 아주 귀한 그림인데요. 이 12공방에 화원이 13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3명이 1895년까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 통영에서 12공방에서 나간 양반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게 갑자기 없어집니다. 일제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신문화가 들어오면서 고종이 외세에 흔들리면서 전통 공방이 필요 없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1895년에 없어졌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장인들이 한꺼번에 다 흩어져 버려요. 그 중에 그림 그린 사람이 1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 공방에 13명의 그 하원들이 있었다면 그림을 잘 그렸을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제가 한 것 중에서는 비교적 그 한 몇 명 정도가 이 경상남도 사람들이에요. 이것과는 뭐 무관하지 않은지 이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통영에 있는 12공방이 그림 속에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다음 보시죠. 송은 김달기라는 사람은 스님이셨습니다. 1885년에 태어나서 1961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해인사 유명한 환경 스님이라고 계십니다. 임환경 스님. 아주 유명하죠. 그 임환경 스님의 선생님이 바로 이 달기 스님이에요. 달기 스님인데 달기 스님은 78세에 그러니까 돌아가시는데 자, 다음 보시면 이게 송헌이라는 호를 가진 그림인데 부산에 김금년이라고 하는 따님이 계셔요. 한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따님한테 그러니까 아들 둘의 딸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딸에게 산수도 병풍을 하나 그려줬어요. 이게 그 병풍입니다. 그래서 그 따님이 가지고 계신 걸 촬영할 수가 있었고요. 다음 이게 그 달기 스님이 그린 불화입니다. 이 불화는 그 2009년에 인천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화가 왜 인천에 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경상남도 지역의 민화 작가를 찾는 사람 중에 스님이면서 산수 아마 이 스님 다른 그림도 많이 그렸을 겁니다. 특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임환경 스님은 우리나라에서 범자, 범어, 산스크리트를 제일 잘 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 수 없고 앞으로 이렇게 지금 달기 스님의 영향이 어디까지 미쳤는지는 더 많은 자료들을 조사해 봐야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달기 스님의 큰아들이 김종대라는 사람인데 이 김종대는 1967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단청 3급 기능사예요. 그래서 그 월남전 때 월남에 그 자유종을 달고 그 팔각정을 그렸는데 그 팔각정을 단청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달기 스님의 큰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손주가 현재 김영일이라는 사람이 삼천포의 문화재청 기능인 79호 단청장으로 지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에는 3대가 다 단청 불화를 그렸는데 지금 이 김영일 선생을 포항에서 만나면은 벽화를 기가 막히게 잘 그립니다. 그러니까 민화를 그린 사람들하고 이 불화를 그렸던 사람들하고 사실은 불화를 그렸던 사람들이 민화나 무신도나 이런 그림을 안 그렸다고 그래요, 보통은. 그런데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작품들이. 여기에 달기라는 명문이 나와요. 그래서 달기 스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었고, 달기 스님의 불화가 산청에도 몇 점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실제로 민화는 그 부산에 있는 그 외따님한테 평풍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송헌이라고 하는 호를 쓴 사람의 작품이 이 지역에서 나온다면 그 달기 스님 작품으로 봐야 할 것이며, 우리가 작가를 연구하는데 불화 작가하고 민화 작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뭐 복잡해지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불화 그렸던 사람들이 민화도 그렸고 민화 그렸던 사람들이 불화도 그렸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석강 황승규도 사실은 그 불화가 석강 작품은 아니었습니다만 일단은 그 강원도에서 조사된 것을 보면은 석강 황승규가 불화를 많이 그렸다고 나와요. 그런데 실제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화 작가를 연구하고 찾아서 계보를 세운다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이죠. 일설에서는 불화 작가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불화는 상당히 수준 높은 종교하고 민화는 아주 하급된 그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작품들이 충분하게 남아있고 앞으로 이런 건 더 연구해서 확실하게 어떤 그 계보를 만들고 책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화하는 사람들이 생각 빨리 바꿔야 돼요. 이런 작품들이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찾지 않았을 뿐입니다. 자, 다음 보시죠. 어떻습니까? 불화의 아주 그 필력이 뛰어나고 특히 이 김달기 스님은 보니까 족보를 뒤져봤더니 이 양반이 남원 사람이에요. 남원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해인사까지 와서 스님이 되셨고 그 다음에 그 스님 중에서도 솜씨가 좋아서 불화성이 되었고 불화성인데 딸에게 선물은 불화를 주지 않고 산수도 팔폭 병풍을 주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 정사중이라는 사람은 1895년에 태어나서 1958년에 돌아가셨는데 경남 충무시 당동 195번지에서 72세로 타계하셨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바로 이 양반입니다. 이 양반 따님을 찾게 됐는데요. 어떻습니까? 그 아주 생김새가 날씬하게 생기셨고 활량처럼 안 생기셨어요? 너무 유명한 건 그 다음 이 양반이 둘째 딸이에요. 따님 말씀이 의하면 아버지가 바람을 너무 많이 피워가지고 거의 집에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그림 그려주고 기생들에게 술 마시고 기생 치마에 그림 그려주고 이게 다반사였었습니다. 그 일대에서는 아주 대단한 활량이셨습니다. 이 양반도 통영여고 출신이고 남편이 충무경찰서 서장까지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다 좀 속된 말로 잘 사는 빵빵한 집들이었었어요. 그래서 민화 그린 사람들을 자꾸 그냥 모든 면에서 떠돌이 화가, 형편없는 화가, 못 그린 화가, 계보가 없다느니 하는데 이걸 우리가 찾지 않았을 뿐입니다. 다시 뒤로 돌아가서 보면은 네, 이 그 호적 등본을 가지고 확실하게 확인이 되었었고 다음 이게 그 따님이 소장하고 계시는 그림입니다. 그게 딸에게 그 남겨놓은 평풍이 하나 남아있는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전형적인 우리가 고성민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고성민화의 특징은 그 보통 모란도를 그릴 때 모란도는 좌우 대칭이 확실하고 모란도가 한쪽 이렇게 다 큽니다. 지금 우리 조금 전에 그 행사했던 식장에도 모란 병풍이 있었는데 크죠? 일반적으로 모란은 다 큰데
충무 고성미나는 아주 특이하게도 땅딸막해요. 평풍이 작아요. 그 다음에 그 모란도 밑에 있는 괴석이 꼭 이런 남색이 들어가 있었고, 그 괴석의 형태가 어떤 그 추상 동물, 추상 문자, 추상 산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그런 본이 아까 제가 열두공방을 얘기했습니다만은 어디에서 이 경상남도 일원의 어느 한 본이 있었고, 그 본을 누군가가 따서 그려서 또 자기 스타일로, 또 그 본을 누군가가 따서 그리면서 또 자기 스타일로 그렇게 그 자꾸 발전되어 나가고 변화되어 갔지만은 근본적인 바탕은 남아 있었다. 다음. 어떻습니까? 요 바위를 이렇게 층층층 싸가지고 이렇게 올렸죠? 그 다음에 이 바위의 그 남색. 그 다음에 이게 꼭 마치 그 태점이 별처럼 보이기도 하죠? 요런 태점. 이런 게 그 충무 고성미나의 아주 완벽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충무 고성미나는 일반적으로 그 고미술 업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쉽게 알아냅니다. 문제는 알아낸 거하고 확실하게 근거를, 뿌리를 찾아서 뭐라고 그럴까, 족보를 만드는 것하고 차이점입니다. 이제는 이런 그림을 충무고성미나라고 해도 근본 바탕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육가원칙에 의한 내용을 찾아서 이것을 어떤 기록화, 책을 만든다든가 해서 어떤 그 명문화 시켜야 된다. 다음. 그 아주 재밌는 것은 바로 그 정사중 선생 옆집이에요. 친척도 안 되는데 옆집에 평풍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젊은 양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할아버지 때 가지고 있던 평풍인데 할아버지 친구가 그려줬다. 그밖에 몰라요. 그렇다면 누가 그려줬겠습니까? 바로 옆집 영감님이 그려준 거예요, 그거. 그래서 같은 사람 작품이었었고 전형적인 충무 고성 민화의 특징. 아주 확실하게 찾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야만이 한국 민화의 발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무작정 제주도 민화, 무작정 뭐 고성 민화, 전라도 민화,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보시죠. 용은 김도현이라는 사람은 1913년에 태어나서 1981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조사했던 분들 중에서 제일 늦게 돌아가신 분이에요. 문제는 1981년까지 그림을 그렸을까요? 참 재미있는 것은 1950년대까지는 그림을 왕성하게 그렸습니다. 1970년대가 되면 그림을 딱 끊겨요. 이유는 우리 사회 현상입니다. 1970년대가 되면 새마을 사업이 시작되죠. 그러면서 사회가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풍장수도 1960년대 전후에서 70년대까지 평풍장수가 있었지, 1970년대가 넘어가면 평풍장수라는 게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제사 지낼 때 굳이 평풍을 놓지 않아도 제사를 지낸다는 생각으로 바뀌고, 새마을 사업이라는 것이 우리 전통문화의 아주 엄청난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마을 사업 이후에는 사실은 민화 작가들이 끝이 났다. 그래서 한국의 전통 민화는 영정조 시대에 계급 질서가 파괴되고 사회문화 현상에 의해서 발생되었고, 1960년대 중반에 전통 민화가 단절되었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영감님이 1981년까지 살아계셨는데 그 뒷조사를 해봤더니 1960년대까지는 경남 합천에서 그림을 여기저기 그렸고 실제 남아있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이후의 작품은 아직 보이지 않아요. 물론 대한민국의 그림을 다 조사하기 전에는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어느 때 그림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현재까지 조사된 것에 의하면은 모든 민화 작가들의 그 통계를 봤더니 1960년대 중반까지도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는 70년대에 대해서는 그 전통적인 그림을 그린 내용을 찾기가 어려웠었습니다. 이 김도현은, 다음 보시죠.
그래서 이 광산 김씨 퇴촌 공판대 이 양반이 여기 나옵니다. 김도현으로 나오는데 아버지가 외아들이었고 밑에 아들이 세 사람이었었습니다. 근데 다 아들이 돌아가시고 막내가 살아서 거창에 살고 있었는데 거창 그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서 그 작은 가게 점포를 하나 하고 있었는데 3년 전에 그 양반 또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 그걸 찾아낼 수 있었는데요. 자, 다음 보시죠. 이 그림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밑에도 뭐가 이렇게 아주 특별한 디자인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위에도 이상한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 그림은 지난 그 2011년 11월 9일 날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유물을 구입했는데 이 그림을 처음 봤어요. 이 그림을 조사를 하면서 그냥 뭐 그림이 재미있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냄새가 많이 난다. 아, 연대는 낫다. 라고만 생각을 하고 자세히 봤더니, 자, 다음 보시죠. 그 뒤쪽에 협천 이사리 김용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다음 날 협천을 쫓아갔습니다. 쫓아가서 이사리를 찾았더니 이사리란 동네는 없어지고 이게 새로운 행정구역이 박혀져 가지고 돼 있었고 그다음 이사리에 가서 김용운을 찾았습니다. 합천면 사무소 그러니까 이 양반이 살았다는 용주면입니다. 용주면 지금은 손목리로 바뀌었는데 용주면 면 사무소의 모든 걸 다 뒤져도 이 김용운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여기도 용운이죠. 재밌는 것은 요런 그림 그리는 스타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그란 해를 그릴 때 밥그릇을 엎어놓고 위에다가 붓을 탁탁탁탁탁 때려서 이렇게 쫙 점이 퍼져나가는 것. 보통 민화에 가끔 나올 때 달을 그려놓고 달무리. 특히 그 부엉이 그릴 때 부엉이 그려놓고 그 달을 그린다든가 아니면 수작도 까치가 매화 가지에 잠자는 그림 꼭대기에 달이 떠 있는데 보면 이렇게 검정 점이 퍼져 있습니다. 그 어떻게 하는 거냐면 먹을 묻힌 붓을 들고 이렇게 탁탁탁 터놓은 거예요. 동그라미를 놓고 그 밑에다가 단풍잎을 놓으면은 단풍잎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실뽑기 그림이나 혁필이나 지금 우리가 그 민화 연구를 하면서 아직도 우리가 찾지 못한 내용들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 보시면 이 그림입니다. 보세요. 산도 그렸고 여기 낚시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 노인이 수염난 노인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를 가지고 이렇게 오려서 여기다 엎어놓고 위에다 붓을 탁탁탁 때렸다는 얘기예요. 이런 기법. 이게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민화에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몇 가지의 그림들을 눈여겨보시면 이런 기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있는 건 처음 봤습니다. 사실 저도 붓을 예를 들어서 인두로 지져서 만든다든가 아니면 그 가죽으로 그려서 뭐 혁필이라고 했다든가 아니면은 그 마블링 기법을 썼다든가 이런 용어들을 여기 기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그림을 일부는 봤지만 이렇게 평풍처럼 그려놓은 건 처음 봤습니다. 이게 그린 게 아니죠. 이건 만든 거예요, 작품을. 그렇지만 이게 양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그 먼 그 원근법의 산까지 그 돛단배까지 다 하고 거기다가 협천 이사리 김용운 밑에 낙관을 흑백으로 그렸어요, 이거. 다음 보시죠. 이 양반 혁필 사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양반이 있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시골의 그 장바닥에서 장돌배기처럼 이장저장 다니면서 이런 그림만 그렸다고 얘기했겠죠. 다음 보시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매번 여기다가 이렇게 낙관을 찍어 놨어요. 용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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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운하고. 금년에 그 용해인데 어떻습니까? 요즘 인사동에 용이 아주 그냥 개판입니다, 개판. 아니, 웬 용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내년에 뱀띠는 어떻게 하랍니까?
정신들이 없는 사람들이요. 왜 그렇게 용도를 그려가지고 그 전시회 한 번 더 하면 점수 더 올라갑니까? 이해가 가질 않아요. 그냥 인사동에 가면 전부 용 그림 전시회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름이 용훈이에요. 자, 다음 보시죠. 그리고 평풍 표지에도 앞뒤 그 삼배가 있는 요 그 평풍 껍데기도 이게 목숨 숫자고 다음 이게 복복자예요. 그러니까 수목을 크게 써서 붙이고 거기다가 목물을 떨어뜨려서 염색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다음 용훈이죠. 다음 이 양반은 21살 때 일본에 잡혀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군인 일제 때 나온 그 보국대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 잡혀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잡혀가서 언제 돌아온지 모릅니다. 아무튼 일본에서 한 몇 년 동안 있다가 아들 셋을 낳아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그 일본 호랑이 그렸죠. 사실은 여기도 종이를 호자를 오려 붙였습니다. 그 호자를 써놔야 호랑이인 줄 알죠. 이게 국화고 꽃이고 다음 꽃 목단 다음 이게 무궁화입니다. 무자예요. 다음 쭉 이렇게 썼고요. 재밌는 건 을미년 다시 뒤로 돌아가면 다시 앞으로 을미년하고 여기다가 을미면 그 염소띠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염소를 오려 붙여놨어요. 그 다음에 그 을미년 초 몇 월을 할 때 달을 그려서 붙여요. 다음 보시죠. 다음 특히 이런 부분 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새카맣게 한 부분 이런 부분 눈여겨봐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을미가 나오죠. 여기 염소가 나옵니다. 다음 송매 다음 단기 사이 88년이 나옵니다. 이게 1955년이에요. 이게 1955년을 전후해서 이 사람 지금 현재 이 사람 작품을 제가 한 5점을 봤습니다. 저희 그러니까 가서 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보고 합천에가 조사를 해본 다음에 우리 박물관 걸 조사해봤더니 평풍이 두 개나 있어요. 우리 박물관에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림을 그렸던 것 같습니다. 이 지금 태극문을 그렸는데 이게 다 종이로 오려 붙여놓은 거예요. 자, 다음 여기 보세요. 다시 뒤로 돌아가서 뒤로 을미 염소 단기 사이 88년 을미년입니다. 1955년도에 그린 작품이에요. 다음 그리고 은박지로 나비를 오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고 더 이쁘게 하기 위해서 은박지를 오려 붙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이것은 그 충주시 가금면 김상석 씨 소장인데 평풍 껍질에 효제 충신 이미 에이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효제 충신 A염치가 아니고 이미 에이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이건 지금 현재 종이로 오려 붙였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것은 종이를 붙여놓고 먹물을 떨어뜨리고 다시 끄집어냈고 떼내버렸고 이것은 종이가 그대로 붙어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자, 다음 보시죠. 평풍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재미있는 내용을 했고 조금 전에 보셨던 내용과는 많이 다르죠. 그 다음에 뭐 소나무는 송, 매화는 매 이 양반의 특징입니다. 다음 무궁화 공작 다음 재미있는 것은 여기 견우직녀라고 써놨습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를 그려놨어요. 그리고 꽃밭에 나비를 그렸는데 나비를 전부 은박지로 했습니다. 아마 누구 결혼식 때 견우직녀를 만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려준 평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견우직녀를 너무 강조를 해놨습니다. 다음 보시죠. 신랑 신부 아닙니까? 아마 그 전통 결혼식
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양반이 전통 결혼식에 그 들어갈 신랑 신부를 아예 평풍에다 그려놔 버렸어요. 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뒷면에는 혁필이죠. 다음. 다음. 삼강오융이하다 삼강오융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미 예지했을 때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이게 누구의 얼굴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다음. 이것은 그 저희 박물관인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몰랐습니다. 이걸 보니까 같은 사람 작품이라는 거 알겠죠? 이해가시죠? 다음. 그게 뒷면, 앞뒷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은 틀림없이 합천에 있는 용운 김도연 선생 그림이라고 해도 전혀 뭐 확실합니다. 저거 정말 이 양반도 많이 그렸던 것 같아요. 다음. 저희 박물관에 있는 건데 일지매입니다. 여기는 이름이 없는데 요 필법이나 요 뒷면 보니까 역시 종이로 오래 붙여놨어요. 다음. 이 그림은 여러분 나간 적 있었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뭐라고 이게 글씨 읽을 수 있을 수 있겠어요? 이게 자세히 보시면 이 그림이 매화입니다. 매화 홍 세조자 매화 홍조 여기 새가 한 마리 있다는 얘기고 이게 그 앵무새죠. 아니 앵화꽃입니다. 앵화. 앵화라는 게 매화와 같은 앵화라는 게 있습니다. 앵화 공작입니다. 이 공작새죠. 이게 앵화나무에 공작새가 있다. 앵화 공작.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 양반 너무 재밌는 양반이에요. 맞죠? 앵화. 이게 물고기하고 연꽃 있죠? 연화. 이게 물고기 어짜입니다, 이거. 연화, 수. 물 숫자예요. 지가 아주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이게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사실 이것도 제가 걸어놓고 이걸 읽어낸 사람 했더니 어떤 사람은 이걸 읽어내요, 이것을. 이것도 소나무에다 보면 백송 무슨 학일 겁니다, 이게. 학이 있으니까. 그래서 마치 영어 그 필기체 처음에 배울 때 딱 그런 스타일로 한글을 그렇게 써놨습니다. 자, 다음. 바로 이 그, 김용운 선생이 살던, 집터가 용호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은 용주면 손목리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손목리 일구 회관에 들어가서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이 할머니들하고 무려 2시간 동안 뭐 먹을 거 사가지고 가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서 그림 그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광산 김 씨였고, 자기 동네는 용운이라는 사람은 없었고, 시갑이 어른이 계셨다. 시갑이 어른이 그림을 그렸다. 그런데 그 어려서는 부잣집 아들로 일본까지 갔다 왔는데 지지 가난해가지고 결국은 셋째 아들 따라서 거창으로 이사를 갔다라고만 나옵니다. 자, 시갑이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아주 똑똑해요. 제가 이제 그 한자를 어떻게 쓰는지 아느냐 뭐 여러 가지 그 근처에 계신 선생님 모셨는데 이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 시갑이 어르신이 그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아서 옛날에는 아이를 낳으면 젖을 먹였죠. 젖을 먹이면 아기 입에 그 이렇게 젖이 묻습니다. 그런데 잠깐 어머니가 나갔다 온 동안에 파리가 알을 까요. 그러면 그 파리 시 파리 알 시자예요. 그래서 아니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시 덕이 시 갑이 시 원이 전부 파리 똥이 파리 알이 그 입에나 목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 할머니만 알아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파리가 알을 깠는데 그 파리 시자를 이름을 붙여줘야만이 명이 길고 오래 살고 출세한답니다. 그러면 갑이란 게 뭡니까? 갑을병정 1. 그 다음에 시덕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국립박물관의 김시덕이도 그 이름이에요. 시덕. 파리 알 때문에 덕을 봤다. 야, 이 할머니 아주 대단한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가비 어른이랑 시가비 어르신이 그림을 그린 걸 알았고, 여기에 그 김용두라고 이 글에 사실은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이 이 오늘 그 드린 요 내용들이 다 적혀 있었습니다. 그 김용두라고 하는 합천중학교 교장 정년퇴에 마신 분이 이 동네 양반이에요. 그 양반을 찾아가서 물어봐라. 찾아가서 물었더니 김용우는 호고 그 사람 본래 이름은 도현이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면사무소에 쫓아갔더니 김도현이 나와요. 그런데 이 양반이 일본에서 활동을 했고 아들들을 일본에서 나왔기 때문에 출생연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호적이 출생연대가 없어요. 어쨌든 그 시가비 어른 때문에 찾았고 동네 이런 것을 조사할 때는 반드시 동네 어른들을 찾으세요. 제가 아까 제주도에 만나서 갔을 때도 몇 군데가 있었는데 그 사진을 다 오늘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 제주도에 가서 지금 80 이상 된 할머니들하고 얘기하면 상당량이 알아내요. 언제 누가 그림을 그렸는데 죽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얼마 주고 평풍을 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찾아냈는데 시가비가 용운이었고 용운이 김도현이었었습니다. 다음에 황견용, 동초 황견용인데요. 이 동초 황견용은 아마 그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1883년에 태어나서 1960년대에 돌아가셨는데요.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정동리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37페이지에 나오는가 본데요. 37쪽에 보시면 그 새로 두 장 그 제가 원고를 늦게 내가지고 늦게 들어간 게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 동초 황견용이 나오는데 이 동초 황견용은 78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양반은 경상남도 인물지란 책에 상당히 자세히 나와 있고 원래 그 자 다음 이 황 중인의 동생이 황견용입니다. 이 양반은 그 아버지가 외아들이었고 형제밖에 없었습니다. 형제밖에 없었는데 그 아들은 황순국이라는 사람인데 그 악양면 보건소 소장까지 해요.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 살고 있느냐 하면은 마산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그 황견용이 살던 집이에요. 다음 이 양반은 황견용의 조카의 사이. 그러니까 외손주가 되는 겁니다. 외손주인데 지금 현재 이 양반이 면장이에요. 면장이고 자기 외할아버지가 황견용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 집터가 얼마나 큰지 들어가서 주춧돌 보니까 주춧돌이 이만식해요. 엄청난 부자였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 황견용을, 가난한 사람 중국에를 갔다 왔느니,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 면장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외할아버지니까. 그 다음에, 이게 다 그 황견용의 집터입니다. 그런데 대나무만 이렇게 무성하게 있는데, 어쨌든 이 황견용이라는 사람은, 아주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 정확하게 그 누구에게 그림을 배웠는지 모르지만 25세 6세 때 그 허소치에게 목단을 배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제 허백년 선생과는 아주 그 굉장히 예, 막연한 친구 사이랍니다. 어떻습니까? 의제 허백년 지금 우리나라의 그 5대 작가에 들어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그림 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의제 허백년 선생과 친구였고 허백년 선생 위쪽에 소위 허소치에게 목단을 배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음 이 양반이 둘째 아들입니다. 지금 마산에 살고 있는데 이 친구가 손주인데 현재 삼성그룹에 있어요.
저희 박물관까지 찾아왔어요. 할아버지를 찾는다니까 정말 반가워가지고 저희 박물관을 찾아왔는데 참 재밌는 것은 이 동초 황견영도 얼마나 바람둥이였냐면 본처를 버리고 그 진주여고 출신인데 지금 84세예요. 작은 마누라가. 지금 작은 마누라가 살아계세요. 그래서 이 양반이 그 작은 마누라한테 얼마나 시달림을 받았는지 도망을 가버려요. 그래서 만났는데 실제 황견용 할아버지에 대한 유품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어렸을 때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보다 더 자세히 아는 사람이 아까 그 면장이었어요. 황견용이 얼마나 그림을 잘 그렸냐면 이 지금도 진주 쪽에서는 동초의 그림 목단 한 틀이 보통 1,500에서 2,000만 원 가요. 지금도 굉장히 비싸고 아무튼 그 진주 골통상회를 다 뒤지면은 꽤 여러 집의 동초의 그림이 남아 있는데 이 동초의 그림은 두면 둘수록 값이 올라간다. 안 팔아요. 그러니까 동초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전부 미나로 장돌뱅이로 갖다가 바꿔놓은 거예요. 자 다음 보시면 이게 경상남도 인물지에 황견용 해가지고 이만큼 나오고 다음 이게 황견용이 그린 내화도입니다. 그림이 아주 굉장히 뛰어나요. 다음 자 이 금강산도가 황견용의 뮌화입니다. 이 금강산 그림이야말로 정말 뛰어난 그림이에요. 아무도 이 흉내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림 내용은 뭐 나름대로 제가 회화 공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이 안에 적혀 있는 걸 보시면 되고요. 이 글씨 보세요. 그다음에 매 그 장마다 금강산에 대한 시를 쓰고 동초라고 그 이름을 쓰고 방인 낙관 저기 다 찍어놨습니다. 다음 이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어느 정도냐면 그 외손주 얘기는 위에 아버진가 할아버진가가 군대를 갔는데 이 동초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조카 사이에 누구 되니까 아주 예쁜 그 조카 사이쯤 되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너 지금 어디 군대를 갔는데 어디 가고 싶느냐 제발 그 전방에 가는 것만 빼달라. 근데 동초가 집차를 타고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부산에 있는 보안대로 빼줘요. 그만큼 빼기 셌다는 겁니다. 아주 대단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이 동초 하면 못 그린 그 뭐 이게 떠돌이 화가로 이렇게 전락되어 버렸거든요. 문제는 아직도 더 연구해야 됩니다. 이 그 동초에 대한 특히 그 이게 그 동초의 두 번째 만화님을 제가 만나려고 몇 번 전화를 했는데 절대 안 만나줘요. 그 다음에 유물이 있느냐? 뭐 얘기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 이게 과제들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 나이가 많아요. 어쨌든 이 민화 작가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내용들을 지금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는데요. 지나치게 엘리트들이었었고 환량들이었었고 대체적으로 부잣집 아들이었었고 그 다음에 시서에 밝았고 대체적으로 그 한학을 공부 많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기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아마 그 죄송합니다만 그 이렇게 무학이거나 하면은 민화 그리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 그러듯이 이 민화 작가들은 더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개 중에 한두 사람은 그렇게 떠돌이 화가도 있긴 있었습니다. 자 다음 평산 장록구란 사람 196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다음 이 사람은 전라남도 고흥군 어디입니까 이게 고흥군 대서면 금마리 사람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장록구 선생의 아드님이세요. 그런데 이 양반이 그 한평초등학교 교장 정년 퇴임을 해요. 그러면 자 그림 그려가지고 아들을 교장까지 키웠다. 그러니까 일제 때 사범학교를 갔어야 되는 겁니다. 이 양반들 사범학교 가려면 머리가 뛰어나야 되고 보통 사람 사범학교 잘 못 갔어요. 그런데 이 장록구라는 사람은 자 다음 보겠습니다. 마을 양반들을 만났는데요. 다음 마을이었고 다음
다음, 이 집이었습니다. 이 집이 장로구가 살던 집이었습니다. 다음. 고인돌도 있고 아주 그 전통적인 시골 마을에 정말 유서 깊은 마을이었습니다. 다음. 역시 이 할머니들하고 얘기를 해야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장로구에 대한 얘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한 다섯 가지 특징. 어쩌면 그렇게 거짓말처럼 똑같아요. 몇 가지, 뭐, 화투 잘 그리고, 술 잘 먹고, 뭐 여자 좋아하고, 그 다음에 판소리 잘 했고, 글 잘 썼고, 그 다음에 만사 잘 써주고, 꽃 잘 만들었고, 거짓말 같아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보세요. 그런데 이 장록구는 아주 대단한 효고자였었습니다. 자기 어머니의 연료비를 이렇게 세워줬어요. 자, 이래도 이게 민화 그린 화가들이 전부 떠돌이 화가고 못 그린 화가고 정말 이해가. 문제는 야나기 이 나쁜 놈 때문에 그래요. 이놈 때문에. 야나기 딱 한마디 하고 나서는 모든 사람이 지금까지 민화는 작가 연대 개보할 수 없는 떠돌이 화가요. 이거 정말 참 문제예요. 이거. 그래서 만약에 작가를 찾으면 찾을수록 이런 게 나와요. 여기 보시면 자, 다음. 학생 인동장씨 어고 유인 창원 최 씨였습니다. 다음. 이 비문에 정말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그 자기 어머니가 19살에 남편이 죽어요. 아들도 못 낳고. 그래서 장록구가 양자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9살에 남편이 죽고 나서 자살을 시도했는데 그게 불발로 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시어머니를 모셨는데 시어머니가 6년 동안 대소변을 받아내는 그 얘기가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양아들이 그림 그리는 장록구였고 양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연료비를 이렇게 세워줬습니다. 자, 다음 요예요. 요거 피가 얘가 있죠. 다음 그 손주 딸이 여기에 지금 오늘 안 오셨는데요. 그 우리 회원 중에 권혁성이라는 선생님이 계세요. 권혁성이 지금 강화 부른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인데 그 교감 선생님이 민화를 그려서 학생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학교는 아주 그냥 그 민화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회를 했는데 전시회를 보고 있는데 어느 선생이 와서 우리 할아버지도 민화 작가인데 어? 그래서 찾아서 들어간 것이 엿계집 찾아 들어갔었고 그 친손주는 장향숙인데 인천 고잔 고등학교 미술교사였습니다. 정년퇴임을 했어요. 그 딸이 손주가 아까 그 병석이라는 양반은 아들이었고 그 손주가 미술교사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의 그 대를 손주가 지금 이었는데 보니까 석사 논문이 민화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어떤 심성을 가르칠까 했었어요. 그 손주가 가지고 있는 병풍인데요. 여기를 뜯어봤습니다. 이 양반이 손주예요. 다음. 열었더니 속에 그림이 나와요. 이 앞에 것은 인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뜯었더니 다음. 서기 1958년 신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1960년대에 그려진 그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풍을 함부로 버리면 안 됩니다. 속에 그림이 나오기도 하고 이 신문지 쪽 다음 바로 요 비료 푸대가 그때 나온 겁니다. 1960년대 나온 거예요. 1950년대 여기에 미국 사람하고 항상 그 원조 이게 밀가루 우유가루 푸대예요. 우유가루 푸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확한 그 연대를 알려준다는 것이죠. 자 다음. 그 손주딸이 가지고 있는 육폭 병풍인데 지금까지 이것을 이런 그 초서 형태의 문자도는 우리가 안동 문자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라남도 고흥에서 나타난 거예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정병우 교수님도 그렇고 이 민화에 대한 글 쓴 사람들이 이 분류를 다 이것은 안동 문자도로 분류를 했거든요. 근데 전라남도에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하고 그 조사를 하게 됐었고 자 다음 보세요. 너무 재밌게 그렸어요. 다음
이것은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팔복평풍입니다. 그림이 똑같아요. 보죠? 그죠? 자, 다음. 조금 전에 보신 것 색깔만 다르죠? 다음. 이건 저의 박물관에 똑같은 게 있어요. 야, 이게 정말 어떻게 세 번이 나와요? 똑같은 평풍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서. 근데 저는 이걸 어디서 샀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다만 이걸 아마 어디서 많은 것을 한꺼번에 샀을 때 이게 묻어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들여보니까 이게 우리 박물관에도 있어요, 이 그림이. 그래서 이 장록구라는 화가는 아직 다른 그림을 찾지 못했고, 아까 그 할머니들 말에 의하면은 꽃과 나비를 잘 그려가지고 그 일대 그 갓 집을 만들어서, 갓을 넣는 집 만들어서 꽃과 나비를 그려줬는데, 있느냐? 우리 집에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거 불태웠을 거다.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집에도 있었는데, 우리 집에도 평풍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들. 아까 그 김도현 평풍은 지금 합천 쪽에서는 한 그 제가 가서 그렇게 난리를 치고 찾는다고 뭐 그냥 쏘다니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쫓아다녔더니 전화가 와요. 우리 집에 그 평풍 있다. 우리 집에 지금 두툴 찾아냈습니다. 전화 받는 게. 그래서 그렇게 한 군데만 찾으면 그 연결된 비슷한 유파 유형들이 쫙 그 지역에 몰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원도미나 전라도미나를 구별할 수가 있고, 그 지역적인 특성, 그 지역적인 작가들의 어떤 형태, 류파 이런 것을 찾으려면은 미나도 작가를 찾아내야 된다.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찾기가. 그렇지만 꼭 찾아내야 될 그런 과제들입니다. 다음. 자, 시간이 없어서 다음. 다음. 장산파란 사람입니다. 이게 몇 번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제일 가장 골치 아프게 생각한 사람이 장산파란 화가예요. 그림을 가장 많이, 아주 많이 그렸고 그림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런데 전주에서 삼례에서 살았다는 것까지만 알고 있지 나타나질 않아요. 아직까지. 비교적 제가 이 장산파에 대해서 파고 들어간 지가 1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근데 아직도, 자, 다음 보시죠. 여기에 산파라게 나오죠. 이 장산파는, 이것도 몇 쪽에 자서히 나왔습니다. 그 36쪽. 36쪽에 그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이 여기 보면 병진년 추 79세 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진년의 79세면 이 사람이 1916년생이에요. 그러니까 90살에 병진년이란 말이죠. 병진년일 때 79세였으니까 79를 마이너스 하면은 1916년생이 됩니다. 1916년에 태어난 사람인데, 그 언제 죽었는지 이제 출생 연도는 알아냈지만, 이걸 보고 알아냈지만 언제 죽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이게 호암박물관이 이 연꽃 많이 그리시죠? 이게 문제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족보, 후손 아니면 뭐 이런 걸 다 확인해가지고 확실하게 육과 원칙에 의해서 조사하지 않으면은 뭐라고 그럴까? 전 누구의 작품이라고 얘기를 하지, 이것을 장산파의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고미술상에서는 딱 보면 이게 정확하게 장산파라고 막 우겨요. 그러나 그 사람들 말을 100% 믿어서도 안 되고 흘러서도 안 됩니다. 그 근본을 제공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에요. 고미술 중간 업을 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알아요. 동초에 대한 것, 진주의 골동상들하고 얘기하면은 너무 잘 알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유명했는지에 대해서. 어쨌든 이 그림이, 예, 현재는, 전라도의 장산파의 그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자, 장산파의 특징. 연잎, 수초. 다음. 다음. 이건 저희 박물관에 있는 게 같은 맥락의 그림이었고요. 다음. 다음. 자, 이 그림 보세요. 정말 뛰어난 화가예요. 그런데 이 양반은 화조, 연, 조금 전에 산수 보셨죠? 산수, 어해도
모든 그림이 아주 일품들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 사람 족보를 찾기 어려워서 아직은 단언을 못하겠습니다. 다만 장산파의 그림이라는 설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다음. 이 그림이 장산파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에밀레 박물관 도록에 보면 이 그림 많이 나옵니다. 아, 여러 도록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벽해 유수명. 아마 이 벽해에 대해서는 정병모 교수가 글을 쓴 게 하나 나와 있는데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벽해 그림이에요. 이 그림 많이 눈에 익죠? 여기 조그마한 게 벽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다음. 이건 저희 박물관인 건데 이게 한 폭짜리예요. 한 폭짜리인데 이걸 제가 왜 샀느냐 하면 여기 벽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특이하게 꼭 그 사슴 옆에다가 벽해라고 썼어요.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 또 하나는, 자, 다음. 이 그림도 저희 박물관인데 이건 낙관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거하고 같은 그림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다음. 이 무신도 맞죠? 다음. 여기 벽해라고 나옵니다. 이 벽해가 이름이 유수명이에요. 그래서 그 이 그림 스타일은 황해도 그림 스타일입니다. 황해도 그림 스타일은 반드시 여기를 이렇게 접습니다. 서울 그림은 족자로 되어 있고 무신도가, 황해도 그림은 아주 철칙이에요. 이렇게 접힙니다. 얘가. 그래서 김금하하고 최음전 선생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파고 들어가 봤더니 개성 사람이래요. 그런데 누군지는 모르고 어쨌든 보통 무신도 그린 사람을 보고 무당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 그 영감쟁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수명을 아느냐 하면, 아, 그 영감님? 그 양반?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러느냐? 몰라요. 그냥 유수명은 그 양반? 그렇게 부르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무신도를 그린 사람은 그 영감쟁이? 이렇게 불러요. 그만큼 수준이 높은 사람이고, 지금 보신 이 그림이, 민화가, 저는 장생도로 분류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수준 높은 그림이에요, 저 그림. 그래서 역시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이런 무신도도 그렸다. 마찬가지로 유명한 그 이 스님들이, 아까 달기 스님도 그렸었고요. 우리나라의 스님들이 사실은 민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그러면 민화 그린 수준, 불화를 그린 사람들이 스님들이면 다 수준도 높아요. 다 학식이 다 높고 민화도 같은 동격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열심히 찾고 조사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다음 보시죠. 벽해 유수명이, 여기 유수명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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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지혜 김성립이 1903년에 태어나서 196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다음. 자, 이 병풍인데 여기 이 정충년이 나오는데 1937년이 정충년입니다. 이 그림은 1937년에 그렸다는 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기 조그맣게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민화에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봤다는 것 뿐입니다. 앞으로는 작은 도장 하나, 그 이렇게 무슨 낙서 하나를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우리나라에 곰이 등장하는 것은 이 그림밖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천도교가 1905년 최시영에 의해서 그 천도교가 생기죠. 최시영 천도교는 뭡니까? 민족 종교입니다. 민족 종교는 어떻습니까? 단군을 모시죠. 단군을 모시니까 곰을 그려야 되는 겁니다. 이 양반이 천도교 교령이에요. 거기 적혀 있었어요, 그 글씨에. 자, 다음. 다음. 자, 이 그림은 그 어해도입니다. 여기에 명문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그림을 그리고 모든 그림은 여기다가 낙관을 쓰고 낙관을 찍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여기가 붙어 있어요. 이런 그림 스타일은 조금 전에 보셨던 불화. 불화는 반드시 여기에 불화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런 민화를 그려놓고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연대를 쓰고 자기 이름을 밝힌 것은 이 사람이 스님이란 얘기예요. 이게 스님 그림으로 보셔도 됩니다. 아니, 어떻게 민화를 그린 사람이 여기다가 자기 이름하고 그린 연대를 밝혀요. 불화는 반드시 여기다가 밝힙니다. 불화기라는 걸. 자, 다음.
그래서 경신년 석천이란 사람을, 전문교란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포항 사람이란 것만 알고 있고 그 외에는 잘 모릅니다. 다음 석담, 다음 어해도죠. 다음 여기에 석담이라는 낙관이 하나 나와요. 다음 이 그림하고 조금 전에 보신 그림하고 같은 작가예요. 자, 화조도 잘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 심지어는 이 단풍잎을 엠브란트의 특징을 가진 그림이라고 인터넷에 누가 썼어요. 인터넷에 그런 그림 뜹니다. 그 석담이라고 치면은 엠브란트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이 미나에 나타난다. 이 그림을 보고 얘기한 거거든요. 다음 보세요. 여기도 석담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나는 역시 한두 가지가 아니라 아까 그 전라도의 장산파 그림처럼 정말 다양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미나를 그렸다는 거죠. 요즘처럼 어느 사람 평생 동안 물고기 물방울 하나만 그려가지고 평생 동안 먹고 살고, 누구는 선 하나 그려가지고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사기꾼이라고 누가 썼어요. 선 하나 그리면 1억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우리 미나 그린 작가들이 얼마만큼 훌륭한 작가들입니까? 이해가시죠? 이것 우리가 미나 그린 사람들 자체가 계속 오늘 또 미나 그린 사람은 수준이 낮고 민이 아니고 관이 아니고 아래쪽 아래쪽 아래쪽. 자, 이거 참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거? 다음. 다음. 기가 막힙니다, 포도. 다음. 백은 추사라고 씁니다. 자기가 그림을 그렇게 잘 그려놓고도 이 추자가 부끄러울 추자예요. 나는 부끄러운 거사가 아니라 추사다. 난 추남이다 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춘강이죠. 다음. 이 사람은 그 이렇게 신선도나 포도 매화를 잘 그렸습니다. 다만 춘천에 산다는 것을 골동구상한테 들었는데 조사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 자, 마지막입니다. 효제 문자도. 이게 설악산 신흥사 창고에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효제 문자도가 원 목판이 8장이 완벽한 게 신흥사에 남아 있을 줄이야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봤던 문자도들이 절에서 많이 나왔어요. 놀라운 건 신흥사에는 효제 문자도 팔복평풍이 완벽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건 말고도요. 어떻게 그게 그렇게 남아 있는지. 자, 다음 보시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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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수원 효박물관에 있는 건데 바로 그 목판으로 찍은 판화입니다. 그러니까 찍을 때 매 장마다 천연염색으로 물감을 들여서 아름다움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색종이에다가, 지금 요거 제가 하나씩 다 비교했습니다. 딱 갖다 맞추니까 딱 들어맞아요. 그랬을 때 이 작가들 찾는 그 기분, 희열, 정말 달콤한 사탕보다 더 맛있었어요. 이것뿐 아닙니다. 자, 수원 효박물관에 이런 평풍이 있었고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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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김해박물관에도 똑같은 평풍이 있습니다. 아, 일본 미네관. 야나기가 가지고 가서 만들었던 도쿄에 있는 일본 미네관. 조선 미네관의 평풍이 이겁니다. 세상에, 조선 미네관에 있는 평풍이 신흥사 절간에 있는 목판을 찍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찍어서 사용하던 것을 야나기 선생이, 그 아저씨가 수집을 해서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조사를 안 했을 뿐이고 앞으로 이런 목판화를 많이 연구해 보면 신흥사 거, 사실 저희 박물관에도 목판이 두 벌이 있어요. 오리지널이. 이게 목판 자체가 있어요. 있는데 그것도 연구해 보고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디만큼 흘러갔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이게 전국구가 되어버려서 찾기가 참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그 이명구 선생 컬렉션에도 똑같은 평풍이 있어요. 지금 세 벌 찾았습니다. 세 벌 찾았는데 아마 이 외에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예. 그 이렇게 해서 제가 너무 좀 서두른 것 같고, 사실은 이 외에도
한 7, 8명 더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그냥 막 지나갔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민화에 대한 생각을 바꾸셔도 됩니다.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 아주 훌륭한 한국 전통문화의 맥을 전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화가 세계화되기 위해서는 확실한 육가원칙에 의한 근본 바탕을 만들어 놓아야만이 발전이 가능하다.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예, 제 얘기는 이걸로 끝내고 질문 하겠습니다.